어제 휴방하셨어요, 형님? 아, 네. 어제 낙방 좀 하다가 어제 좀 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갖고. 어, 누구야? 야생화가, 아이고 우리 야생화 형님 오랜만이에요. 몇 개 몇 개? 야야, 일로 해놔, 일로 해놔. 네. 아이고 또 208개에 지금 나도 들어간다 피고. 일단은 우유 딸지 말고 거기다만 놓고 앉아. 네. 담배한테 피고 그렇게. 아 야생강님 예 잘 쓰도록 할게요. 트로피코 할 때 형님 별로. 아 어, 누구야? 네. 어 둘이 만나서 같이 와버리네. 어 뭐야 뭐 둘이 아는 사이인가? 어떻게 왜 둘이 같이 와? 아니 언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 아니 밖에서 왜 기다려?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와. 언니 밖에서 왜 기다리고 있어? 아니 잠깐만 우리 애들이 이제 좀 담배 한대 피고 있어. 어 좀 잠깐만. 어 야 좀 문 좀 열어놔라. 환기 좀 시키게. 어 잠깐만 담배 한대 좀 빨리 피고. 네가 좀 땡겨. 예. 어, 여자애들 이렇게. 여기 앉아. 아니, 이쪽 앉아. 걷다가 나, 왜? 냅둬. 됐어. 근데 덕구가 그럼 제일 늦은 거네? 네? 어? 네, 아, 또. 갑자기 응감해. 빵 불러보세요. 아, 야, 알았어. 일단 담배 피고. 아, 담배 피고. 아, 안 먹어. 형님 밥 먹었어? 예. 어, 우유 따라 그래요. 빵이라도 좀. 아이고, 우리 하나뿐인 덕국의 또 야생화 형님. 예. 감사합니다. 아, 세 개나 묻혔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덕구 아버님 방풀 중인데 뭐 어쩌라고 뭐 담배 끄라고? 어? 아니 아니지. 방송은 방송이고 다 그건 그거고. 어? 알았어. 이제 빵 하나만 빨리 먹고 새참 좀 먹고 이제 빨리 가자. 근데 이분은 뭐? 인사해. 아. 그 신이 덕비제 이제 방송한 지 한 20 며칠 됐나? 23일, 24일이요. 뭐 신이 몇 개 뭐. 언저리 됐습니다. 아, 오늘 합방을, 오늘 그 합방을 위한 미끼 상품인가요, 형님? 뭔 미끼 상품? 아닌가요, 형님? 저는 뭔 미끼? 분위기 진짜 귀하네. 코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코트섭이 덕구. 닉네임이 용미요. 용미니. 어, 용미 들어봤지. 예. 어, 야, 너는 과자 네, 우유 주세요. 과자 이거 맛있는 거야. 가고 하나 좀 하고. 야, 아침에 우유를 먹. 아, 아침은 아니구나. 아침에는 우리 아메리카 빵이더라. 이따 이거지. 요거 빵 먹고 요거 또 모자르면 여러분들 요거 좀 케이크라 롤 케이크라 뱀으로 먹으면 돼. 먹자. 빵을 먹고 이제 그런 거 봅시다. 야 19%가 뭐하냐. 여러분들 이거 파리끄라상의 이게 뭐였더라? 케이크 바움쿠엔. 요게 이제 좀 베스트 상품이지. 맛있어. 맛있지? 먹어봐. 밥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어. 식비 없어? 야, 식비 좀 줘. 광고를 보고 좋아. 되게. 어? 식비가 없어요. 식비가 왜 없어? 돈도 잘 버는 내가. 형님도 식비 없으세요? 식비가, 나는 평생 식비 있어. 나 예전에 그때 시상식 때 상 받아갖고 그때 경품이 평생 식비였어. 여기 아이디 좀. 아, 틀어주시는 거예요? 딱 어차피 얘가 한번 하면은 아... 자동 결제해서. 아니, 아니요, 저 30일짜리 선물권. 달력이 동그라미. 우민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8이에요. 아, 28이시고. 둘이 어디 친구네? 27, 28. 아, 6이야? 2살 차이면 어디 친구지. 26, 27. 야, 근데 어제 그
내가 막판까지 하는 거 못 봤지만 어제 이동하면서 덕구 미포 하는 거 봤는데 어 게임 잘하더라. 어 그걸 또 봤어요? 어, 뭐, 아 맨날 봐. 내가 어 뭐 트리플 킬 뭐 쿼드라 킬 뭐 어우 뭐 아, 게임 엄청 잘하던데. 어? 너무 관심이 많아. 아 덕구를 잘해? 어제 아, 막 아, 봉준이 팀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데 그 두 번째 판은 졌어? 두 번째 판을 이겼어. 첫 번째 판 이겼잖아 미포로. 아 그게 두 번째 판이었고. 아 첫 번째 판 졌어? 첫 번째 판에 졌어요. 아 그럼 세 번째 판은? 세 번째 판 이겼어. 아 그래서 다 이겼겠네. 아 어제 방금 졌어요. 어? 어머머스. 누구? 그 또 코트 방송으로 아, 해봐. 아 그래도 이제 좀 사전 너 어떤 봐야, 사람인가? 봐야 되니까 미리. 코트는 몰라도 돼. 나 어머머스 이제 누구랑 했어? 철구랑? 어제 봉준이랑 총구랑 재밌어? 그냥 하자니까 한 거죠. 예. 어제 비글즈 저기 바뀌었잖아요.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남순이랑 성태로. 수장이 남순이랑 성태로 바뀌었다고? 예. 배그 필레기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할 일들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기 걸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아니 요즘 봉준이는 아니 최근은 요즘 봉준이 꼬봉이고 어? 맞잖아 누구? 최근이? 아 네. 너는 철구 꼬봉이잖아. 형님은 꼬봉도 안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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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지 왜? 어? 어 내가 그렇게 시켜달라고 여기저기 그냥 유튜브에도 강수사한테 그렇게 우리가 왜 이제 만났을까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없었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덕구 꼬봉이야. 아 그건 맞지. 어, 덕구랑 또 형님이랑 케미가 워낙 좋으니까. 맞아 방송 많이 봤어 사실. 아 그래 봤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어? 나랑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와 그래? 세다. 형님 막 맨날 입국 다 타고 한다더니만 오늘은 단단히 준비하고 아, 왔나 보네. 되게 단단히 잡고 왔습니다. 그래 근데 원래 신입 때는 원래 그래. 어 얘가 원래 다른 애들 같았으면은 조금 막 피하고 이럴 텐데 아주 그렇게 도전적인 자세가 아주 좋구만. 어? 어. 아 우리 예린의 토커 그래 어서 오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야생원 형님 또 납견이게 또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은 네. 야생화님께서 품만 있으니까 덕구가 그럼 요요 잘 앉아. 가까이 어 가까이 가고 가까이 앉아 이제 그래야 품을 더 잘 써. 아 그렇지. 그래요. 부담스러운데 진짜. 아 상관이 아니야 원래 가운데 거기가 아, 메인석이야. 아. 위에는 다 똘마니들이고. 어? 나 떨마니 자리에 떨마니. 아마 아 빨리 먹어야. 빨리 먹고 가서. 잠깐만 지금 뭐 야 서가 몇 시냐? 1시 반입니다. 1시 반? 딱 45분에 출발했다. 응?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 막 어떻게 그럼 너는 막 농촌 가서 막 농사일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네 뭐 가서 막 이러고 막 아, 아니면 처음이에요. 아 그런 거 아예 안 해봤어? 완전 완전 처음 호미질 진짜 처음이에요. 덕구는? 고 아 저 고구마 똥켜봐. 덕구는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뭐 농활 같은 거 뭐 이렇게 안 다녔었어? 농활이요? 응. 아 요즘 애들은 뭐 농활 뭐 이런 거 없죠? 어? 요즘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았는데? 예전 이제 농촌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루 바꿔서 자는 것도. 어 하고. 맞아. 아 형님 때도 있었어요? 아 우리 때가 그런 거 진짜 많았었지. 그거 갖고 막 그 농촌 애들 여자애들 꼬셔갖고 걔네 막 이제 갑자기 막 서울 올라와갖고. 자기 책임지래. 응?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많이 그랬지. 농사 환경해가지고. 이거 맛있다 과장. 어? 내 우유가 뭐였죠? 어? 내 우유 이거. 아. 내가 여기다 놨어. 형님 원래 고향이 어디신데 형님? 나 고향 서울. 아 서울. 어 근데 양말을 반일 하는데 양말 안 신고 왔는데 오늘 뭐 샌들 신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운동화 신고 왔어. 아니 오늘 복장들이 근데 아. 가서 이제 골도 베고 막 이렇게 할 거라서. 아 복장 골 네. 골이 뭐예요? 골을 벤다 그래. 골 벤다 하는 복장은 원래 네. 디제이들은 원래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예전에 다른 애들 보면 뭐 운동화도 막 무슨 막 루비통 신발 운동 신고 막 반일하고 다 그래. 아 오늘 오빠도 그럼
나는 일 안 해. 너는 커맨더잖아. 커맨더가 일을 왜 해? 응? 아니 근데 벗고 옷이 좀 이상하다. 왜요? 원래 브랜드로 따지면 레디 아니야? 널디. 아, 널디. 왜 이렇게 어가 널디로 돼 있네? 널디 이거 맞아 이게? 아 널디 맞아? 네, 아 원래 네. 브랜드 이름이 레디 아니야? 널디예요 널디. 널디. 널디 요즘 많이 입어요. 아 그래? 네. 대학생들이 많이 입나 어린애들이? 레디는 아, 네. 90년대 거 같은데. 네. 그래? 아 맞아. 아 레디. 아 난 레디가 뭔지 몰랐어. 아이 차이가 느껴지네. 아니면 그 대학생들 그 많이 입는 막 앵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티인가? 응?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맞죠. 네. 젊은 애들이 입는. 어? 근데 덕구 여기 뭐 네? 뒤에 초록색으로 탈색했나 보네? 아 네. 아니 물이 빠졌어요. 염색 물이. 존나 미역 같다. 아 염색 다시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막 이렇게 막 녹조 낀 거면 길어. 살짝 좀 그러네. 아 그럼. 그치. 그러니까. 아 해볼까? 어? 미안해. 하지마. 저런 사람 없어 보여. 양아치. 네? 없어 보인다고요? 좀 양아치 같긴 하죠. 아니 자기 노란 머리가 더 양아치 같은데? 아 우린 그래도 어? 탈색은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건 그렇게 양아치 같진 않잖아. 아니 양아치 자기 머리는? 자연갈색이 오빠는? 아 그치 우리는 좀 약간 아.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갈색은 아니고. 나이미 뭐 빵을 몇 개나 드세요? 2개. 어 맛있어 내 원래 이빨. 아 아니 그 자기가 아니잖아. 야 그러면은 서비가 이번에 차를 새로 샀대. 아, 응? 아 진짜요? 렌트카요 렌트카. 아유 렌트카도 네. 요즘 뭐 자기 다 차지. 렌트카가 어떻게 자기 차예요? 그래도 아, 막하네. 아니 신차 렌트했는데. 아 신차 렌트. 그래, 원래 렌트도 요즘 장기 렌트. 네. 그래. 장기 렌트가 좋지. 그래. 그래. 아니 나는 비용 처리해서 어 그렇게 해. 비용 처리하기 좋지. 그럼 원래 좀 장기 렌트가 리스보다는 좀 싸. 맞아요. 근데 괜히 이제 옛날 이제 38년도 허남바 타고 다니면서 쪽팔린다든지 그런 인식이 있어서 나도 안 타는데. 뭐 샀어? 아 그 저희 형이 샀어요. 저희 형이 이번에 같이 쓰는 소렌토. 와. 오, 소렌토가 소렌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판매 1위야. 진짜 지금. 아 근데 차 잘 나왔더만요. 어우 소렌토 요즘 잘 나오지. 펠리세이드를 냈어야 되는데. 아. 아 맞다 용민은 그런 차 안 타는데. 어? 아, 응? 카니발 아니 소렌토인데? 아니 얘는 아 국산차 안 타. 아니 나는 용민이면 뭔가 좀 그 차보다는 약간 좀 그 스쿠터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어, 아 그래서 오빠 그래. 아 진짜요? 어유 그럼. 포르쉐 스쿠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 포르쉐 포르쉐라. 스쿠터? 네. 오빠 스쿠터 좀 아니 왜? 아니 스쿠터 많이 타고 다녀. 스쿠터 있어. 호텔 형 면허증 없잖아요. 나 매니저가 면허 있어. 아니 그게 오히려 좋지. 아니 스쿠터 운전은 해요 형? 나? 스쿠터 운전을 왜 해? 미친 새끼 아니야. 스쿠터를 왜 저기를 해? 야 그러면은 용민이랑 나랑 스쿠터 타고 가야겠다. 어 좋다. 야 근데 추워. 입고 가기는. 추운 날씨가. 겨울이 아니잖아. 나 그럼 소렌토가 아니까 1승 5 다섯 명 타고 가니까 다섯 명 다 할 수 있어요. 새 차라 뭐 신승식도 할 겸 이렇게 다섯 명 다 같이 타서 가면 좋겠다. 응? 근데 좀 서비가 좀 운전이 거칠어. 아유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이마 그 좀 어? 레이디들도 있고 형님들이 있고 하니까 운전 조심해라. 아 근데 코트 형도 보니까 막 맨홀 뚜껑 밟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만. 어 어떻게 알았어? 아 형 방송은 제가 자주 보니까 조심해야죠. 길을 잘 나 있는 대로 다녀야 돼.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출발하자 빨리.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밥도 잘 먹고 이제 됐으니까. 나 왜 내비도 돼? 안 치워도 돼. 나 어차피 와서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마스크라고 를 챙기시고 랄프는 따라오면 되겠다, 랄프야. 그래 그래. 근데 집에 갈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랄프 데리고 왔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조끼를 입어야죠. 지금 전 이제 추워.
그때 수능 더 잘했었고요. 네? 나 그때, 철근 할 때 런 했었는데. 괜찮았어? 좀 좋게 좀 안 어울리는 거 같다. 진짜 이상해. 찐따 같아. 일할 때는 원래 이런 게 좋아. 어차피 일 안 할 거잖아요. 안 일할 때는 그래도 네. 원래 이게 원래 현장 소장 조끼야. 이런 게 든든해. 뭔가 일수 찍고 다니는 사람 같아. 그래, 원래 일할 때는 원래 살짝 의상이 살짝 좀 이렇게 좀 추리해야 돼. 그래요? 그럼 왜 물어봐? 그럴 거면 어차피 입을 거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제대로 보셨네요. 바블로도 뭐. 야, 그러면 너 차 안에 거치대가 없다고? 네. 처음에 여기 좀 있어. 거치대 그 거울에다 달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괜찮나? 거울에다가 하면은 그게 덜덜거리기 심하지 않아요? 아유, 안 그래. 근데 약간 좀 그건 있지. 아, 형님 있겠지 뭐. 아유, 내 차에 맞아. 약간 직구용 있다 그랬어요. 야, 처음에 와봐. 요거 살짝 들어봐. 네. 여기서 빼고 형님 보조 배터리 있죠? 거기 많을 걸요? 아니 왜냐면 이제 들고 저기 해야 되니까. 더구키 몇이야? 너? 저 162요. 아 거짓말 치지 않아. 158이네. 무슨 소리예요? 162. 아 160 안 되네. 진짜 우리 키 몇이세요? 나 81. 아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턱걸 소리는 너 다르잖아. 그런가? 85는 그런데? 아, 81, 1. 아, 너무 올렸네. 81, 81. 아, 너무 올렸지. 81이라고? 너 157 같은데? 아, 160. 여러분, 이게 내가 81인데 지금 덕구 이 정도 엄청 저게 아니야? 81 맞아. 근데 생각보다 키가 크시다. 아, 그쵸. 네. 나는 멀리서 보면 모르는데 가까이 가면 좀 커 보여. 60대야. 60, 한 2 정도, 1? 아, 60 안 돼. 아, 150, 158. 잘 모르네. 나 괜찮아. 한 2시간 잤는데 그래도 뭐 차에서 좀 자면서 와가지고 괜찮아. 나 은근히 체력이 좋아. 몇 시에 자셨는데? 나 한 9시? 그래도 여기 넘어오는데도 1시간 걸리고 하니까. 방송된 상태 같은데? 나 좀 약간? 아니야. 밥을 안 먹어서 그래. 근데 밥 안 먹은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너무 무거워. 밥 안 먹었어? 배고프지? 안 먹었어. 솔직히 아침밥은 한식인데 맞지? 그쵸. 대도 하면서 빵 조각을 챙겨주면 맞지? 오늘은 그 너네가 늦게 왔잖아. 그러려면 좀 일찍 오든가. 아 들으셨어요? 무슨 집 나오셨어요? 움직이 챙겨왔네. 반일할 때 옷이랑 반일할 때? 속옷을 왜 챙겨왔어? 속옷 아닌데요? 이상한 소리.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덕구 속옷 별로 궁금해. 진짜 뭔 소리야. 아니야. 근데 코트는 짐이 아예 없나 봐? 예, 저 랄프가 다 가지고 있어서. 아, 맞아. 근데 차에다 실어놔가지고. 여수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려요? 한 시간? 생각보다 아까워. 아, 바로 여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여주까지가 뭘로 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아니, 원래 전에 보니까 좀 카페 들렸다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이제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밭. 일 보러 거기 캐야 되는데 우리 오늘 가서 하게 남겨놓으라 그랬거든. 일당 주세요. 일당은 왜 줘? 어? 저기 왔다 가자. 덕구 요즘 너무 돈만 밝히네. 무슨 소리야.
지하 사출. 다 다른 분 다 나오겠고.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오빠한테 그러면 안 돼. 네, 되는데.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원래 이거 안 터지는데.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가 갑니다. 닫아. 빨리. 문이 닫힙니다. 잠깐만, 그러면 자리를 코트가 좀 위치가 크니까 코트가 앞에 타야겠다. 네. 해야지 좀 뒤에 세 명 타도 아마 이제 좀 낫긴 하지. 참 덕구가 동체 제일 조그마하니까 덕구가 가운데 타야겠다. 네? 네? 나 오빠 먼저. 저도 이제 잘 타면 되지. 지금 아니 오늘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어떤 거 소풍 가는 거 같네. 놀러 가는. 차가워 아주 좋구만. 3737. 네. 차를 찍어줘야지. 번호 나와도 되지. 어우, 차 얘들아, 서핑해. 깔끔하지? 아주 좋아요. 이거 커피? 커피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짐 실어 이거 뭐 자동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거 없다 이게? 아니야, 야 요즘은 시대가 이래. 나봐. 아니야. 새로운 거 안 되네. 아 아니다. 요즘 이거는 여기에 있나? 야 이거 소네트 여러분들 이거 문 여는 거 어디 있어? 틀어봐 보자. 문이 안 열려. 야, 문 왜 안 열려? 아, 됐다. 수영이 없네, 진짜? 지금 차가. 오, 차가 넓다, 꽤. 아, 좀 넓어. 짐 다 실었어? 네. 야, 문 거기서 닫을 수 있어? 아, 여기서 닫으면 되겠다. 일단은 그럼 아예 그냥 내가 가운데 탈까? 그게 좀 야 이거 왜 이렇게 옷이 임마 이렇게 많아? 그거 그냥 트렁크에다 버리고. 오 시트 좋은데? 맞고. 야 잠깐 아직 출발하지 마봐. 다 안전벨트도 하고. 예. 이해하시면 좀 앞으로 빨리 빼줘야 돼. 지금 앞으로 갈게 일단. 잠깐만. 이 정도 괜찮아. 지나올 수 있나? 형 이거 좀 안아줄 수 있대? 이거? 뭔데 이거 뒤로 넘기면 안 돼? 그럴까요? 뒤로 넘기자. 여기를 좀 넘겨주세요. 가방. 됐어. 일단 오빠 빨리 나가. 차를 여기다 중간에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안 되지. 오빠가 엉덩이로 가렸어요. 누구를? 그래? 아 맞다. 주차권. 아? 주차권? 그럼 지갑에 주차권 없어요? 없어. 야, 지갑 한 시간밖에 안 돼. 돈 얼마 안 돼.
아, 주소 차라리 그냥 보내 보내 줄까? 아, 맞다. 걔 것도 그거 주차 비스를 있어야 될 건데. 아니, 뭐 저희 주차권도 있나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지금 어차피 올라가. 아, 그럼 저기 저는 뭐 한 시간도 안 됐으니까. 그래. 어, 주소 보내 줄게. 잠깐만. 어, 카톡으로 주소 보내 줄게. 어. 너무 땅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됐다. 이미 괜찮아? 나가 있었네 라이프. 어, 됐어.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거 나가서 왔다가 이거 좀 거치대 좀 잘 설치하고 좀 그러도록 할게요. 오, 근데 차 생각보다 되게 넓고 좋네. 그치? 편하지. 여기 그냥 음료수 뭐 굽는 데도 다 있고. 핸드폰 충전. 아, 어디 멀리 갈 때 되게 타기 좋을 것 같아. 그치. 혹시 신용카드 준비해. 아, 이제 오늘 이거 부서지겠다. 몇 시간 됐어? 저 한 시간이었다. 한 시간. 한 시간 됐어. 어, 저번에 세아랑 저기 했을 때 그때 네 시간인가 했었는데 3만원 나오더라고 이게. 은근히 좀 많이 나오네. 이렇게 뒤로 뉘었어. 내가 조금 앞으로 해도 되지? 예. 아니면 자리 너 너무 좁아? 아, 저 괜찮아, 괜찮아요. 딱 괜찮아? 예, 예, 예. 야, 그리고 좀 더운데 좀 에어컨 좀 켜자. 예, 그리고 하자마자 요 옆에다가 차를 좀 세워놓고. 네, 알겠습니다. 어, 그 거치대를 좀 설치해. 예. 어, 역시 뭔가 새 차 탔을 때가 기분이 좋아. 승차하는 거야, 승차. 어. 저쪽 앞에다 했어요. 저 삼계탕 집 옆에다. 지금 손님 없으니까. 어, 여기다 한번 붙여서 잠깐. 그리고 거치대를 좀 설치를 해. 센터? 아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도 요 좀 숙녀분들보다는 제가 좀 불편한 게 좀 그나마 낫죠. 네? 소방 가는데 주소 알지? 예, 예. 어, 야, 야, 주소 내가 가르쳐 줄게. 예, 예. 거기 밭으로 가야 돼. 아, 그래요?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형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게 그거잖아. 이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맞아요. 유리에다 붙이는 게 제일 짱짱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앞에 시야 괜찮겠어? 시야 조금 더 밑으로 내려. 이 정도면 더 내려. 아니,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어차피 그 USB 선이 걸로 좀 또 연결돼야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아유, 그런 건 천천히 해. 꽉 눌러. 그렇지, 그러고 잠그고. 그렇지, 좋았어. 짱짱하네 이게. 그래서 한번 핸드폰을 줘보세요. 아니야, 일단 그 선 연결해. 내 선 같이 줬잖아. 그래야 이게 충전이 돼가면서 같이. 나 여기 덥다. 뒤에 에어컨 켜셨어요? 예? 어, 켰어. 오, 이거. 또 꼽는 거 있을 거야, 그게. 오, 저 뒤에도 뭐가 많구나. 왔어. 왔어? 어, 좋아. 됐고. 야, 여기 잘. 어, 설치. 라이프 주소 하는 거나. 어? 아니야, 주소. 내가 불러줄게. 예, 예. 전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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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고 산 띄고 3-2. 네, 네가 한번 여기 한번 좀 전봉 해봐라. 주소 잘 되나? 3-2 맞죠, 형님? 전봉산 3-2. 어, 3-2. 그 이거 자동차 내비보다는 그 카카오 내비가 날 텐데. 이거 최근이라 이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좋아. 존나 돌아가. 확인. 한번 검색해봐도. 국민 주세요, 여러분들. 갈 사람들이 없어요. 가다 지쳐요. 점.
전봉동. 아니, 그냥 보여주세요, 지금. 전봉동. 띄고 산, 띄고 3-2. 어, 거기, 거기. 어, 네. 딱 한 시간 걸리네. 어, 좋아, 좋아. 글씨 제대로 킨 거지? 맞네. 아니, 아니, 여러분, 안 피곤해요. 오빠 잠이 잤어요? 응? 아, 제가 자면은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 방송하는데 그렇죠. 누가 잡니까? 그때 그 몬스터 하나 봐봐. 네. 나도 몬스터. 그럴까? 몬스터 한 몬스터 한 캔 정도는 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또 저 네. 바로 뒤에 편의점 있는데. 사올까요, 제가? 그래, 덕구가 막내니까 빨리 사와. 덕구가 사와. 덕구가 요즘 돈 제일 잘 벌어. 어. 아, 차 오너 조심하고. 오, 뒤에 사람 한 개 사가. 몇 개? 다 이렇게. 5개. 덕구 요즘 돈 잘 벌어 형님? 오, 덕구 요즘 돈 갈피로 벌지. 아, 진짜요? 근데 뭐 형님 덕 아닌가 그게? 뭐 그래도. 그니까. 남편분들 많이 사준 거니까. 아니다. 자기가 잘해서. 야, 근데 여기 뒤에 이런 손잡이 같은 게 이쁘다. 커플도도 이쁘고. 커플도가 있어요 뒤에? 오. 신기하네. 여기 에어컨 바람은 왜 안 나온다? 왜? 이거 뭐 나오게 여기 뭐 밑에 없어요? 완전 더워지고 있는데. 어 사실 근데 차 샀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렌토 샀다 그래가지고 아 뭐 국산 차만 그냥 이랬는데 어우 좋네요 형님. 요즘 네, 좋아 좋아. 아 저도 괜찮은데. 우리 형이 이거 계약하고 와가지고. 어. 와 이거 뭔 차야 이랬는데. 아니, 시트도 되게 좋네 요즘. 아니 그러니까. 그 뭐야 기아차도 요즘 되게 잘 나오는데 네. 그 뭐 셀토스도 진짜 좋았고 어 그 위로 올려 나오는 거야. 카니발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들. 야간데? 네. 카니발도 무거운데. 카니발 요즘 새로 나온 거는 어, 안 타봐서 모르겠네. 이쁘긴 하더만 이것도. 그치 아싸리 사면은 연마 고속도로 그냥 거기 어 버스 전용차로 달리게 아싸리 그 어? 그걸 사지 그랬어 카니발을. 아니 저희 형이 이거 그냥 계약하고 왔어요. 계약했어? 네. 나 가운데다 발 좀 올려도 돼? 자리가 좁아서. 아 뭐 어때요 형님? 아 예 그건 올리세요. 농담이고. 아 농담이고. 허트가 이런 거 되게 비매너스럽고 올리세요, 막 이렇게 경호 없는 거 되게 싫어해. 팔꿈치로 찍어버리기. 바로 찍어버리지. 옷다발을 올려하고. 어, 어. 이거 신차인데. 그러게. 갑자기 이게 있네. 어 날씨 좋다. 딱 어 날씨 너무 좋아 진짜. 어 날씨는 진짜 너무 좋아. 좋은 날씨네. 호미질하게 좋은 날씨. 융 너는 그럼 좀 잠 좀 잤어? 나는 잠을 많이 못 자긴 했어. 아예 못 잤다고? 몬스터임으로 호미질 하려고. 용미 씨는 방송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지금 23일 사이. 아니 너 왜 자꾸 했던 걸 또 왜 뭐 연보성 닮아가? 아니 나 얼마 됐냐고 안 물어봤는데? 아까 초반에 바로 얘기 나왔었잖아. 아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래 같이 있을 때 얘기했었지. 아 진짜요? 어. 어 내가 물어봤었구나. 아 5개 사왔다. 어우 다 색깔별로 다 왔네. 나이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야 어 너는 제일 독한 거 먹고. 나 흰 색깔. 아니야 남자들은 제일 독한 거 먹고 덕분은 깨구리니까 이렇게 초록색 먹고 우리는 하얀색 먹고. 그래서 나도 이거 며칠 전에 그때 막 아침 새벽부터 게임하다가 너네 그 뭐 인방 뉴스 하러 갔었잖아. 예, 형님. 그때 잠 아예 안 자고 이거 하나 먹고 버틴 거야. 아 프로필코 하다가. 어 이게 좀 효과가 좋아. 아. 한 번. 잠못 자나 진짜. 좋지. 자 오늘 그래 다들 뭐 잠도 못 자고 뭐고 했지만 나 같이 한번 힘 좀 내 봅시다. 네, 할게요. 화이팅. 좋다 맛있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뭐 레드불이나 핫식스 그 중에 몬스터가 내가 봤을 때 효과가 제일 직방이야. 제일 좋아. 참 저렇게 돈 안 받고 홍보 잘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치 맞지. 어 내가 이거저거 홍보 졸라 많이 해주지. 아니 근데 요즘 하긴 치코 형이 진짜 홍보 잘해. 그래. 용민님도 홍보해주고 있잖아.
아니 왜 그런 말, 네 여자친구 아름이 데리고 오지 그랬어? 응? 아, 무슨 그런 홍보가 있나요, 형님? 그치, 그러면은 방송 예전에 여러분들 롤 그 팀랭 할 때 연보랑 그 응지 껴서 할 말도 못해, 드립칠 것도 못 치고 맞잖아, 그 느낌 알잖아. 딱 자, 그런 기분이지. 야, 뭐 하냐? 너 섭이 너 이거 다 처먹고 출발하게? 아니요. 가면서 틈틈이 마셔. 빨리 출발해야지.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날 어두워지는데. 아, 출발해도 됩니까? 그래. 날 어두워지네요. 그럼 날 어두워져서. 아, 창문 왜 닫아? 지금 더워. 살짝 가을 바람 느끼고 싶은데 여기 뒤에서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어디세요? 여기 뒷자리는 아예 건들 노터치해. 다 내려. 어우. 아, 예예. 예.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한 게. 아, 반품이요. 그.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저 번호 하나 보내드릴 테니 거기로 전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치, 너무 좋지. 네네. 네네. 누구긴데 목소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X같이 해서 봤냐? 아, 원래 저는 좀 전화 목소리는 조금 예. 방송용 목소리는 좀 다르죠. 그러게, 나 차분하게 뭐 어디 뭐. 나 형님한테 전화 오면은 아 형님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사적인 전화할 때는 여보세요. 아, 예예. 예. 어, 그래? 서울하기 또 괜히 잘 입고. 아, 아, 그 좀 그거는 원래가 좀 약간 중국. 사람들 저 조선 동포 목소리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은미야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코트를 좀 괜히 공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섭이 욕받이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또 잘못하다가 또 비글즈 애들 잘못 걸렸다 건드렸다가는 또 걔네 애들이 또 그게 있어. 코트 형 무섭지. 그렇지. 근데 섭이는 누가 뭐라 해도 힘들어주는 사람이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편하게 막 패드립도 치고 막 이랬는데. 아, 용민이 괜찮아요? 예, 뭐 저한테 뭐 드립 치는 거잖아. 아, 예. 그래, 맞아. 아, 뭐 친해지고. 아, 이게 좋지. 되게 좋은 거야. 막 초반부터 막 이제. 아, 근데 저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웃자고 한 얘기지. 아, 근데 나는 좀 어쨌든 그거 아쉽더라. 덕분에 이제 막 팀냉하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봉준이 그 새끼가 지가 잘못해놓고서 막 정치질 하잖아. 그럴 때 그냥 봉준이 시볼로 막 한번 욕 좀 해보고 그러지. 딱 그러면 뭔가. 아니, 채팅창이 나락단이 몰려. 아이, 그걸 겁내하면 안 되지. 사람 뭐 아니면 도야. 너도 어떻게 보면 여자 드리퍼인데. 아, 롤하다가? 아니야, 여자애들이 그냥 뭔가 좀 쌍욕하고 하면 뭔가 재밌어, 괜히. 롤판도 참 저기 한 것 같아. 뭐. 애들이 짓궂어. 좀만 실수해도 와가지고 나락치고 막. 너 때문에 졌다, 막 이러니까. 근데 나는 더 웃긴 게 이제 그렇게 욕을 쳤는데, 그것까지 질질 짜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시는 같이 하면 안 되지. 야, 형도 롤 할 줄 알아? 롤 해봤는데, 게임은 사실 잘 못해가지고. 아, 그래? 용민님은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뭐. 로우 바둑이. 맞아. 나도 그 되게 생각했어. 아니면 너 딜러 잘할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네. 딜러 봐봤어? 아니요. 진짜? 보기만 했어, 그냥. 그러니까 딜러 그거 뭐 플레이보이 지금 바니 옷 입고. 응? 그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바니 코스프레는. 아, 진짜? 여기 근데 미미담 감자탕 있지? 네.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 3대 감자탕 중에 하나야. 그냥 트윈 같은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가리켜줘도. 아, 왜냐면 이렇게... 여기가 본점이라서 본점은 맛이 본점이잖아. 항상 좋아. 역시 코트가 잘하네. 아니, 덕구야 뭐 좋은 정보를 갖다 가리켜주는데도 어떻게 사람을 왜 내 말은 뭐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 덕구야 감자탕이 거기서 거기야. 아, 절대 아니야. 에이. 너 감자탕도 진짜 맛있는 감자탕 그 레시피 얻으려면은 기본 막 몇 억짜리도 있어. 진짜요? 어디서 봤죠? 김치찌개도 막 1억짜리 있는데. 그럼. 그렇구나. 감자탕이. 아, 이제 코트가 입이 싸구려라 그래. 진짜 그 맛이 그 맛 같고. 오빠 감자탕 먹으러 가. 감자탕. 그래, 나중에. 감자탕 진짜. 아, 저기 진짜 맛있어. 저 근데 이제 방송은 금지야. 저기선 방송 못해.
확장시켜서 돈. 아 맞아. 예. 아니 왜냐면은 그때 어떤 미친 새끼들이 저기 가서 안에서 담배 피고 막 침 뱉고 막 개지랄 해갖고. 아 진짜 담배도 폈어요? 네. 방송한 애들이요? 네. 오, 강남에 지랄 좋은 새끼들. 새끼들 많아.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지 얘들아? 어? 알 거야. 막. 대박이다. 있어 그런 사람. 하여간에 도로변에서 카메라 들고 다니는 새끼들 중에 제대로 정신 박힌 새끼들 없어요. 그것도 맞아. 진짜. 말 잘했네. 아이고 막 금요일 토요일만 돼봐라. 일반인보다 BJ가 더 많아. 어? 어. 그러니까 셀카봉 들고 강남 바닥에 돌아다니 뽈뽈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치. 네. 걷다가 여자애들이 다 뛰어다녀. 왜냐 애들이 막 어 BJ들 막 어 막 인터뷰하자고 하면은 막 아 아니 괜찮아요 하면서 이쪽에서 뛰고 저쪽에서 뛰고. 아유 진짜 민폐지. 형 그래도 야방할 때 좀 매너 좋더라. 아이 나는 이마 매너 진짜 나는 진짜 대통령 표창장 줘야 돼. 모범 BJ로. 매너가 얼마 전에 검찰청 갔다 오고 그랬잖아. 아, 아, 그런 매너는 처음 봤어. 아, 그거는 이제 실수 한번 한 거구나. 어, 그래도 실수라고 하시네, 이제. 아, 그래요? 어, 형 많이 바뀌셨다. 어. 야, 내 차가 왜 이렇게 밀리냐. 서봐, 이거 또 안 밀리는 길로 가지. 그 핸드폰 내비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랬어? 네네. 그러니까 어, 여기가 좀 빠지는데 좀 밀려. 위험하지 않겠어? 아니 아, 거치대 있어? 뭐가요? 여기 이거 보고 가는 게 좀 맞아 원래 이게 제일 편해요. 아 그래? 예. 야 근데 본인만 어? 야 서봐. 예. 걷고 근데 차 안에서 건방지게 다리 꼬고 가네. 아 진짜요? 어? 편하게 너무 편하게. 원래 이게 새 차에 다리 꼬고 가면은 막 아, 저기 막 옆에 막 발로 밟아서 막 이렇게 어 막 그렇고 나오고. 아니 원래 택시 탈 때 진짜 다리 꼬고 앉은 애들 진짜 꼴보기 싫어. 아 그래요? 이것들 어 맞잖아요. 어 그래 너 그런 좀 매너를 좀 잘 못 배웠네. 제 매너는요? 근데 덕분은 좀 되게 이상한 게 밑에까지 아니 우리 이제 합방하고 할 때마다 내가 좀 그래도 집에 편하게 가라고 좀 택시를 잡아줬어. 네. 근데 왜 항상 택시를 탈 때 조수석에 타? 네? 어? 여기요? 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택시기사 옆에서 요즘 원래 보통 뭐 코로나 뒤에 타잖아 원래. 이렇게 뒤에 어. 타잖아. 너 뒤에 탔는데? 아니야 항상 조수석에 탔어. 뭔 소리야 누굴 본 거야? 아니야 취했어요? 너, 아니야 너가 취해서 이제 그러는데 요즘 항상 뒤에 타고 다녀. 뒤에 조수석 막 타고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요번에 여주 택시 조심해야 돼. 아 왜요? 얼마 전에 현실파한 진짜 여러분들 악마를 모았다 찍었어. 어이구 택시 기사가 아, 그 뉴스가 거기 여주 택시였어요? 어, 맞아. 아, 그거 봤구만. 아, 봤어요. 어, 뉴스 봤어요. 어. 택시 기사가 뭐 아무튼 뭐 손님인지 아무튼 누군지 그냥 사시미로 그냥 사람 막 진짜 이제 배때기 쑤셔 갖고 진짜 죽었어. 아이고. 진짜. 아, 그 여주예요, 여러분들. 택시가 무서워. 택시가 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용민님은 택시보다는 근데 좀 뭐 다른 거 타시지 않아요? 뭐 떼는 거? 아! 아 코트 이 새끼 이것도 X 같은 프레임 씌우네. 네. 아니 무슨 소리야. 모범 택시 타지 않냐고. 어, 그러니까요. 아, 네. 어, 뭐, 할증료 더 떼는 거. 왜 이렇게 보호를 하세요? 아, 아니 방송 못 하겠네. 아니. 아 용민이한테 말도 안 걸어야겠다. 아니. 얘는 이제 자기 자차 타고 다니지. 아 자차. 오. 그래. 그거 보니까 지금 쉴드를 많이 치시네 오늘 형님. 아니 그러니까. 쉴드가 아니라 난 또 아니 근데 난 그럼 더 건드는데. 아니야 억제기 해준 거지 코트 말 실수할까 봐. 어우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숙여지지도 않고 이거 저 아, 이거 나 이거 좀 여기다 꼽아주면 안 돼? 어 그거 이게 왜 아예 안 움직이고 왜 이러냐 이거? 몰라요 형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가운데가 유아용이라 꽉 찡기나 봐. 아, 이게 더 늘어나지도 않고 뭐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게 봐 얘는 막 자연스럽게 이게 막 이렇게 되잖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야 딱 꼽아놔 어, 꼽아줘. 다 마셨어? 어 됐어. 아니야. 너 어디 버릴 때가 그래가지고 다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뭐 버릴 봉투 있을 텐데 쓰레기 봉투. 아이 그래도 어, 마셔야지. 이거 새 차인데 그래도 한 방울도 튀기면 안 돼. 아 뭐 어때요? 어차피 더러워. 옆에 난 이거 한 방 다 마셔본 적이 없어. 근데 옆에 끼워놔요. 옆에. 아 진짜로? 네. 어, 뭐, 커플 아, 아니면 뭐 여기다 끼워놓으셔도 돼요. 괜찮을까?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껴놔야겠다. 아유 좋다. 그래 날씨도 좋고. 그래 차만 안 밀리고 딱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지코형 여주가는 이동방송 보면은 칙칙해가지고 보기가 그렇더라. 언제 칙칙해? 이때까지 칙칙해본 아니 그때마다 없는데. 누가 있었는 줄 알아? 누구요? 차돈. 웃기고 있는데 이때까지 뭐 아프리카 보는 누구라도 다 인정해. 이동방송은 진짜 지코가 본좌다. 그러니까 형은 괜찮은데 뭔가 좀 칙칙한 느낌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좀 다른 애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애들이 많긴 하지. 이동방송 본좌.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 근데 차돈 요즘 폼 좋던데. 새벽에 보니까 막 좀 2000달러 찍고 막 이러던데. 그렇게 야킹도 그래. 잘하고. 그래? 예. 요즘 야킹 뭐 그게 뭐 어그로 끌렸나? 예, 야킹도 잘하고 뭐 보니까 괜찮던데요? 아니 뭐 아니, 야킹 뭐 들어보니까 형님도 차기로미는 또 그거 아니에요 형님? 항상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차도는 좀 그래도 괜찮아 성향이?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안 찍는 때, 아니 차돈만 많이 찍는 게 아니라 헌이랑 영민이랑 애들 다 같이 막 1000달이 넘어가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걔네가 이제 3파전이다 뭐다 이래갖고 그래 이제 문 닫아야겠다 이거. 애들 목소리 좀 안 들리네. 그치 헌이랑 홍이도 2000달이 찍고 그러니까 뭐 요즘 야킹 BJ들이 좀 이렇게 좀 뜨나봐. 나도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나도 꼴 빨아야겠다. 나도 나가야지. 아니 형님 가시면은 야킹 BJ들 다 알아서 조달해 오잖아요. 게스트들. 난 진짜 며칠 전에 그때 약속만 없었으면은 거기 꼈을 거야. 어디요? 그 뭐 류현민이랑 뭐 이혜성 애들 있더라고. 예. 근데 어디 자매를 꼬셨어. 근데 둘 다 존나 예쁜 거야. 거기에 너무 끼고 싶더라. 아 근데 참았죠 여러분들. 그 트로피코 하려고. 자매가. 근데 자매인데도 마인드가 좋네. 그냥 언니는 뭐 누구랑 동생은 누구랑 뭐 둘이 뭐 같이 뭐 막 키가라고 앉아 있고 뭐 다 그래. 친자매인데도. 친자매인데요? 되게 이상하지. 아 쌍둥이 자매였습니까? 쌍둥이였어 또? 아이고. 그래 근데 또 각자 딱 이렇게 좀 매력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딱 방송 화면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다 아싸리. 그래 아니 왜냐면 가운데가 제일 좁은 자리인데 제일 등치 큰 사람이 있고 양옆에 이렇게 좀 어조비 두 명 있으니까. 아니 근데 구도는 좋아요 형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구도 좋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내가 있으면 되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아니 좀 힘들면 허리도 펴고 이래야 되는데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이 진짜. 아 근데 좀 걸리긴 하겠다. 야 우리 보험광이 그래서 알아. 아니야 여기만 빠지면 돼. 야 여기서 이제 한 다음에 고속도로 타라 그러냐? 잠시만요. 경부고속도로? 예 네, 맞아요. 그래. 아 반포 아이씨인데? 그래 반포 아이씨가 경부고속도로야. 야 그래 여러분들 우리 섭이 좀 새 차 타고 이제 이러는데 가다 기름이라도 한번 넣어주게. 여러분들 좀 풍주에 한번 들어갑시다. 네? 풍주. 다양하다. 그럼 우리 이제는 운전 방송하고 이제 이럴 때 애들 풍주에 안 해주면 차 이동도 안 돼.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그랬잖아요. 난 그래도 전에 풍 많이 안 터지고 진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형이 내 아이디로 그때 진안 코했을 때 켜줬을 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 한 10만 개 땡겼지.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지코 형한테 충성을 다했죠. 아이 우리는 여러분들 더 막 다른 사람 방송이면 더 받아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술만 안 취하면. 근데 술 막 너무 취해서 이제 방송 가끔 던질 때가 있어. 2차 가서. 그럴 때만. 아니 그러니까 요즘 요즘 제가 막 양주 스트레이트로만 많이 먹어서 그짓거리는데 진짜 안 하네. 덕구랑 술을 그래도 한번 그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덕구 부르자고 내가 그래서. 그때 진짜 너 엄청 추천했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철구 생일이어가지고 그때 좀 런했었는데 이 생 그날 뭐냐면은 너랑 키가라고 싶어서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너 이제 원래 그냥 너 누구랑 술 먹방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덕구랑 술 같이 먹어보네. 같이 술 먹고 싶었었는데. 그럼 오늘은 덕구 키가를 섭이랑 하면 되겠다. 아니 왜요 갑자기. 아 우리는 다 임자 있잖아. 임자 있고 하니까. 아 덕구님은 임자 없어요? 덕구는... 아니 임자 없는데. 아니 아 맞아 저 새끼가 방송 전에 방송 키기 전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무래도 덕구님 막 방송 시간도 짧고 막 오전에 막 이렇게 방송하고 외박도 안 된다 막 이런 거 보니까 남자 있는 거 같다. 아니. 그러면서 원래 롤 게임 BJ들이 뒤에서 남자 많이 만난다. 얘가 이 새끼 방송 전부터 정치질하더라. 응? 아니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너 아니 고양이 그냥 창문 열어놓으면 창문 열어놓으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핑계예요. 다 여자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뭐 애완견 막 밥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지 진짜 좋아하는 남자 막 사적으로 만나고 할 때는 일주일도 밥 안 줘. 진짜로 내가 그런 애들 봤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요? 그냥 이렇게 방송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데. 고양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이지? 그러니까 덕구야.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 너 같은 애들을 몇백 명 만나봤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눈빛만 보고 지금 이렇게 딱 숨소리만 들어도 나는 다 눈에 보여. 진짜. 눈에 보이지. 동거 하나 보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겠고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방송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가자마자 이제 고구마를 캘 거야. 근데 이제 여주 고구마가 너네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건데 씨알이 굵어서 거지 팔뚝만 해요. 진짜. 팔뚝만 해요. 그치. 이제 그 고구마를 이제 잘 캐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여주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 저기 밭이 있고 또 조금 한 5분 정도 이동하면 이제 우리 그 전원주택 이제 내 방송 세트장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뭐 고구마도 씻고 뭐 고구마도 닦고 뭐 나궁이에 불도 붙이고 그래서 고구마 하면은 좀 어떤 요리가 가장 먹고 싶어? 마탕 육미는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아 고구마 말랭이 아니 근데 오늘 가서 고구마를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군고구마도 요즘 저녁에 쌀쌀해요. 군고구마도 아주 좋고, 그렇지. 마탕도 다 해먹고 군고구마도 아궁이에다 호일을 싸서 쫙 해서 이제 그렇게 돌리고 걷다가 요즘 좀 제일 트렌드가 뭐냐? 요즘 닭볶음탕에 감자를 안 넣고 고구마를 넣어. 맞지. 역시 덕구 아는구만. 그거를 해서 이제 그것도 닭볶음탕도 해서 먹고. 걷다가 코트야 너 양주 먹고 할 때 그 생 고구마 생 고구마 그치 그거 되게 좋지 맞아 그것도 이제 해서 먹고 걷다가 섭이가 좋아하는 거 고구마 튀김 맞잖아 예 좋아하죠 얘가 튀김 요리를 좋아해 아니 고구마 튀김 좋아하죠 예. 난 고구마 무스가 좋더라 고구마 무스도 좋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구마 파티를 이제 좀 해서 그런 테마가 있는 게 여러분들 좋잖아. 덕구야. 네. 고구마 무스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고구마 무스요? 얘가 뭐 라면이라더라. 얘는 뭐 사발면 물도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덕구가 지금 이빨에 저 교정을 해가지고 고구마 무스 잘 만들 것 같네. 저 너무 드립 심하다. 아이 붙잡고. 너가 아직 어려서 그 속뜻을 몰라서 그래. 아, 그래요? 존나 더러운 속뜻이 있어. 그런 게 있지. 이제 차 이제 여기만 조금 뭐 신갈 신갈 말고 여기 좀 고기만 지나면은 이제 차 뻥 뚫려. 금방 가지. 형님 그래도 오늘 컨디션이 좋네. 트로피코를 졸업해서 그런가. 그렇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막 나를 막 짓눌렀던 이제 그게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사라져갖고 약간 지코 형이 못 이룬 그 명예욕 같은 게 좀 트로피코에서 많이 보이더라.
미사일 하나 쏠 때도 애처럼 좋아하고 근데 시민이 700명인데 그 중에 반동분자가 50명이야. 족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야.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건설 보면서,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아, 이 새끼 BJ인 게 다행이다. 그 생각했어 진짜 보면서. 아, 이 새끼가 만든 나라는 좆되겠구나. 또 맞지. 야, 너 오늘 좀 약간 미세먼지가 좀 있나? 아니 아니 오늘 미세먼지 괜찮아요. 보고 왔어요. 하늘이 뿌옇네. 아, 근데 덕분에 이렇게 또 추리닝 입은 거는 처음 보는데 딱 이렇게 추리닝 위아래로 맞춰 입으니까 되게 좀 약간 새끼 건달 같네. 새끼 건달. 아니 원래 건달. 그 느낌 좀 이렇게 있네. 많이 입잖아. 앞 앞에 떠 이렇게 저거 자꾸 이제 풀어 헤쳐서. 덕구가 참 귀여워 진짜. 호감이야 호감. 그래? 아, 그럼 너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만약에 덕구 같은 스타일이 여자친구로도 되게 좀 좋아? 그건 아니죠. 그치 그거는 아, 아니지. 아, 왜 두 번 죽이는 거야?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소비 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냐? 여자친구로? 얘는 워낙에 저기라서. 아니 코트 형이랑 저랑 약간 여자 보는 눈이 비슷해요. 애형님도 약간 굴곡 있고.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 나 일단 몸매를 좀 보긴 하는 것 같아. 몸매를 좀. 그러면은 좀 너도 막 괜히 얘네 둘한테 이런 소리 좀 듣기 뭐하잖아. 그러면은 너가 이때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들 중에서는 너 만났을 때 그래도 뭐 어떤 걸 좀 제일 좋아해? 너를 막 남자가 나 덕구야 난 너가 이래서 좋아. 너 막 이럴 때 너무 사랑스러워. 너가 이렇게 뭐 해줄 때가 제일 좋아. 막 그럴 때 뭐 모르겠는데 전혀? 아 없네. 없나? 전혀 없네. 덕구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약간 좀 던파하고 그러지 않아? 던파 뭐 이렇게 던파? 던파 페스티벌 같은 데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같이 뭐 PC방 간다 게임 그랬지. 좋아하고 소소하게 그런 거 좋아하는 그 느낌이야. 취미는 잘 맞는다. 그러면은 막 같이 술도 잘 먹어? 술이요? 아 술도 많이 마셔. 여행도 다녀? 여행은 잘 안 다녀. 워낙 동네만 있어가지고 그냥 PC방 게임하고. 벚꽃 여섯 아니야 26이래. 또 아름이가 두 살 더 어려. 아 진짜? 그래 아름이 24살이잖아. 와 8살 차이. 10살 나랑 10살 차이 나지. 10세끼네 진짜. 아니 막 요즘 10살 차이가 왜 10세끼냐. 너는 걷다가 봐봐. 욕을 할 때도 뭔가 이게 좀 시기 적절하게 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순간 진짜 순간 좀 올라와서 그냥 코트가 능력 있으면 만나는 거야. 근데 왜 거기서 내가 10세끼면 서빈은 시빨 새끼지. 진짜 시빨 새끼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막 욕 그렇게 함부로. 아니 서빈이가 나 원래 워낙에 편해서 저도 서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기 적절해야 딱 뭐가 봐도 역시 재밌네 하면서 넘어가지만 이건 싸가접는 거지. 응?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존나 의학 죽인다. 아니, 방금도 거울 형 계속 쳐다보면서 형도 거들어달라고 하는데 코트 형이 안 건들어줘. 아니, 섭이랑 저번에 이제 그 술 먹방 하면서 섭이랑 처음으로 방송을 했었었는데 너네 집에서 그때 이제 그래도 좀 저는 이제 얘기 좀 들어주는 느낌이고 하다 보니까 섭이가 그래도 그날 방송을 괜찮게 잘했어요. 얘는 이제 오랜만에 딱 한 번 봤을 때 이제 그때만 이제 하고 1년에 한 번씩 봐야 돼. 그게 딱 맞아. 저도 그게 편해요. 중간에 뭐 휴게소 안 들려도 되죠? 휴게소를 왜 들려? 아니, 여성분들이 그 마셔가지고 좀 화장실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너 덕구는? 덕구 화장실 그때 방송하는 거 보니까 화장실 되게 자주 가던데? 33km 앞이에요 휴게소. 휴게소 그냥 가 그냥 가. 알겠습니다. 야, 저 오는 차들은 되게 많이 밀린다. 그러게요. 평일인데. 여기서 가는 건 많이 안 밀렸어. 용미 씨가 좀 너무 얘기를 많이 안 한다. 저요? 네. 아직은 이제 신입이니까 이제 좀 분위기 파악 중이지. 그래요? 전에는 뭐 다른 저 정도 방송 경력 때문에 방송 족같이 한다고 하면서 막 으악으악을 죽이더니.
요즘은 이동 방송 중에 눈물 나오게 하더니 저도 이동 방송 하다가 진짜 내린 사람도 있어요.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하긴 그런 적도 있긴 하네. 아니 여러분 그건 예전 얘기고요. 요즘은 그러면 안 돼. 갈 때는 여러분들 웃으면서 그러니까 가서는 어차피 그래 가고 싶으면 네 알아서 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아 거기서 시작이야? 네, 그럼. 오케이 형님 오케이 지금까지 네. 이제 갈 때만 아 약간 때문에. 실망할 뻔했어 형한테 네, 네. 다 나름에 다 계획이 맞아 맞아 가다가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러면 방송 망하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싸리 못 가게 해놓고 줘야지 아니 예전에 막 그래갖고 막 여자 둘이서 이제 막 그냥 어? 런에서 택시 타고 간 애들도 있었어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억이지 얘한테는. 걔는 방송해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하지. 요즘 그냥 다 40팬 이제 모집 방송.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시골에 들어가기가 싫은데 40팬 환영, 40팬 환영. 이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이유가 뭐야? 그냥 어? 그렇게라도 해달라 이거지. 그치. 그렇게라도 어차피 해달라. 제 눈에 안경이니까. 네. 나는 그 방제가 좀 안쓰럽더라. 남자들은 안쓰러운 방제가 그거야. 뭐 공장 가고 싶어요. 공장 뭐 면접 떨어졌어요. 뭐 이건데 여자는 고정팬 구해요. 이러면서 고정팬이라는 건 이제 자기만 봐줄 사람들을 이제 찾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방송을 한번 봐봤어? 봤죠. 진짜 보면은. 5분의 채팅창 한 두 개, 세 개 올라와? 나는 그 느낌 들어. 약간 좀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뭔가 좀 그런 느낌? 오늘은 어때요? 오늘? 예. 오늘 공장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저기 계신 분이 좀 공장장 닮았네? 아니 근데 이제 은근히 이제 좀 보면은 어? 아 얘도 신입인데 딱 얘 방송 잘하고 있나 해서 딱 보면은 또 시청자 항상 막 요즘 막 200 몇십 명 보고 막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내가 개인 방송할 때는 사람들이 다 개인 방송할 때 나한테 보는 거야. 왜 합방할 때 오빠랑 합방할 때는 왜 네 모습을 안 보여주냐고 자꾸 다시 부리냐고. 근데 개인 방송할 때 말을 잘하고 아 개인 방송할 때 잘해? 왜냐면 제 방송이니까 또 이게 편하니까 오 그래 솔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3주마다 그래도 용민이 줄 잘 타신 거야. 어떻게 보면은 20 며칠 됐는데 지코 형 라인이면은 뭐 덕분은 어제 롤하면은 뭐 막 어떻게 보면 막 그 막 롤 막 사람들이랑 막 같이 팀맹 할 때 말고는 한 300 몇십 명 막 그렇게 보더만. 그치 롤 할 때는 그것도 느린 거예요. 아 예전에는 안 그랬어? 냉면도 간단간단했어. 아 예전. 덕구는 요즘 낮술 잘 안 하니? 낮술 요즘 조금. 그치 좀 안 하지. 그래 낮술하고 그러지 마. 좀 건강이 좀 안 좋더라. 근데 너도 이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제 아 그래? 솔직하네. 게임하면 이제 풍이 안 터져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 모든 방송 다 봐요. 예. 어떤? 아 코트님 방송을 봤는데 도로에몽고 월드컵. 맞아. 그거 예전에 뭐 김나박이 월드컵 이런 거.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봐서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너가? 다 나가더라고 여름에. 그거를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다 나가더라고. 진행하고 뭐하고 막 매끄럽게 하고 하려면은 그 성지 합창단 이런 것도 제 아니면 뭐 돼 그런 거. 진짜로 코트만의 그게 있긴 하지. 장비도 좋아야 되고 이게 어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역캠이 그런 거 하면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그렇게 벤치마킹 해보는 게 중요한 거. 맞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신입인데 나름 하면서 뭐, 느끼는 거지. 시행착오 느끼면서 그치, 나름 욕심 있고 막 그래야지. 아 방송은 남의 방송 많이 그래도 보시긴 하시는구나. 초반엔 많이 봐야지. 맞아. 남의 방송 모니터링 안 하면은 그게 좀 약간 좀 도태되고 그래요. 그럼 안 돼. 요즘은
지 잘라서 막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알아야 돼. 그럼 어저께는 이제 그거 이겨갖고 나름 펀딩 품 잘 받았어? 아 뭐 우리 펀딩 와 덕구 그렇긴 한데 술 마실 때가 더 잘 벌어? 그래 그래서 술 너 술 좋아하잖아 걷다가 얘 뭐 술도 많이 먹지도 않아 진짜요? 주당이라고 들었어. 아 그냥 청아 막 며칠 전에 보니까 청아 한 두 병 까면서 한 두세 시간 막 시간 뻑이고 그냥 그런 방송이지. 오빠 한방 얼마 안 했는데 술에 들었어. 아 진짜? 오 잘했네. 원래 우리는 너 방송만 잘하는 게 아니야. 난 다 알아. 왜냐? 그냥 썸네일만 보고 잠깐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3분만 보고 나와도 대충 다 흐름이나 딱 보면 다 파악이 다 되지. 다 그 나름 짬을 괜히 먹는 게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좀 다른 애들이 뭐 보고 올리는 거 딱 보고서는 딱 그거 보면은 이제 뭐 딱 역시 썸네일이 중요하긴 해. 썸네일만 봐도 들어가고 싶은 방송 있고 안 들어가고 싶은 방송 있고 그러거든. 역캠도 나는 그런 데는 안 들어가게 하더라. 벽지, 벽지 덕지 덕지 해놓은 거 있잖아. 어 맞아 나 그 벽지는 싫더라. 그것도 막 100, 112개 막 이런 거 막 아우 그치 그치 100개부터 어? 어. 벽지 떼야겠네. 약간 벽지를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게 벽지 같다 뭐라 못하는 게 또 메이저 역캠들이 많이 해. 어플 잘 받는 애들이. 근데 딱 뭐 5,000개 이상부터는 하던데요? 한 8,000개 뭐 이 정도. 1,000개 이상씩은 어, 하지. 1,000개 이상씩으로. 그치, 1,000개 이상씩 해.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제 중고들은 한 500개부터. 좀 살짝 그렇게 가는데. 아, 아름이 100개 붙인다고요? 아름이는 뭐 100개 아름... 이상이면 다 붙여야지. 아니 왜 이렇게 네 여자친구한테만 관대해? 어? 아름이? 어 뭐 똑같은 기준으로 다 봐야지. 나 아름이 안 보는데? 내가 왜 봐? 아 그게 그것도 맞아. 어 뭐 안 보지. 맞아 자기 여자친구나. 아이 시간 아까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덕구랑 나랑 썸타. 그러면은. 아 그냥 막 너 막 방송에서 망가지는 모습 보고 막 애들이 막 너 막 못 살게 막 부잖아 막 그런 거 되게 막 보기 싫어서 안 들어가게 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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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너 오빠 저번에 내 방송 들어왔다가 손 없어서 나갔다 그러고 너 아니 그거 잘못 들어갔어. 어 덕구 방송 들어가려다가 어어 너 방송 어 그래 손가락 이게 마디가 두꺼워서 이렇게 미끄러질 때 있잖아. 어어 잘못 들어갔지. 용민 네가 고향이 어디라 그랬지? 고향 원래 서울이에요. 아 원래 서울이고 너는 수원? 어 그러면 고향이요? 어 진주 경남. 아 경남 진주. 어우 머네 먼 데서 왔구나. 사투리 하나도 안 쓰네. 아 어릴 때부터 몰랐던 거 같아. 그러니까 요즘 좀 젊은 애들은 좀 사투리 많이 안 써. 어, 한 30대나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애들이나 좀 많이 쓰지. 경상도 친구들이 사투리 진짜 못 고치는데 개 중에 고친 애들 있어요. 고쳐가지고 표준어 잘 쓰는 애들. 여자애들은 그래도 잘 고치던데. 난 근데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잘 안 고쳐지는데 고쳐 쓰는 애들은 뭔가 좀 상종하기가 싫어. 영악한 느낌이 들어. 웬만한 경상도 사람들 못 고치는데. 형수님도 경상도분 아니에요? 아름이? 네, 네. 아름이 몰라? 어디 모르겠어 나는. 근데 뭐 결혼도 안 하고 언제 헤어질 줄 안다고 형수님이냐. 그래. 그래 좀 그것만 아니다. 아, 아름님. 그래 뭐 그래 뭐 결혼이나 해서. 아. 그게 맞잖아. 미소님? 나는 그래서 이제 좀 아예 방송에서 아예 언급도 안 하지만 아니 그냥 재윤 엄마 그러지. 재윤 엄마? 재윤맘? 덕분은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결혼? 아직은 아직은? 네. 26이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네. 아니야. 30 넘어서 가려고. 그치 좀 더 지니까 30 넘어서 가겠다고? 아니야 요즘 여자들이 많이 그래. 옛날이랑 다르니까. 그치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럼 최근에 이제 같이 1대1 합방하면서 뭔가 키가라고 했던 사람이 이경민이었나? 네. 아 그래? 키가 이러니 볼 뽀뽀. 아 그래 그럼 경민이는 좀 먹어봤을 때 어때? 어 약간 괜찮 나 평가면 괜찮은 것 같아. 어? 집에만 객실. 덕후랑 뭔가 잘 어울리긴 한다. 어, 나 평가무로 잘 어울린다. 그냥 막 결혼 얘기를 했으니까. 오. 물론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래? 연락도 안 해. 아직도 어깨가 좋아? 여자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 롤 좋아하는 애들이나 뭐 아니면은 막 예전에 보면은 뭐 스페셜 포스나 막 이런 거 서든 뭐 서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그거 게임 잘하는 남자들 존나 좋아해. 그 겜순이들이 있어. 그래요. 그 덕구가 겜순이야. 어. 그리고 지코 형이 또 명언 있잖아. 뭐. 보라 BJ들보다요. 겜 BJ들이 좀 더러워요 더. 이런 얘기 아, 많이 그래, 많이 그래, 했잖아. 어 근데 진짜 그래.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가 봤을 때 그냥 나는 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완전 걸레잖아. 봤을 때 이미지가. 그치. 근데 겜비제들은 존나 깨끗해 보이지. 걔네가 뒤에서 더 더러워. 진짜 우리는 그냥 딱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게 다야. 맞잖아요. 그쵸, 뭐 그쵸. 뒤에서 뭐 막 이렇게 말 나오게끔 이제 안 하지. 나도 앞에서는. 형 나중에 저희 집 한번 와요. 오, 기분 그래. 좋게 해줄게. 그래. 형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 아 진짜? 어 기분 좋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기분 좋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그림이 그려지는. 어. 좋아. 근데 뒤에서 그러고 싶었으면 난 앞에서 뽀뽀 그러진 않았지. 아. 그건 그게 순진한 척하지 마. 네? 방송에서나야 뽀뽀지 방송 뒤에선 다른 거 하겠지. 어? 있네 무슨. 아 그러면 어? 저랑 뽀뽀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오 그럼 그건 장난이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맞잖아요. 어? 방송간에 뭐 그냥 뽀뽀하고 저 이런 거야 뭐 어, 별 상관 없지만. 뭐 보라 BJ들이 좀 놀아 보이니까 뭐 가라오케 가고 뭐 여자들은 훅바 가고 그럴 거 같잖아요. 안 그래 게임 BJ들이 더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게임 BJ들은 무슨 뭐 남도 포차 가봐. 걔 롤 선생이랑 꿀탱탱 맨날 있어. 아 형님 실명 언급은 좀. 아이 괜찮아 걔네 나 친해서. 아 아 되게 기분 나쁘겠다. 왜, 너가 너가 좋아하는 사람 욕해서. 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 강만식 10세기. 아니 왜냐면은 얘네는 롤 잘하는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니까. 어? 게임 BJ들이 왜 그러냐? 안에 욕망이 이제 잠재돼 있어서 그래. 맨날 게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더 놀고 싶어져. 그렇지. 어. 끝까지 가보고 싶고. 막 일탈하고 싶고 그런 거지. 어, 내가 뉴스 좀 가져. 먼저 드래. 와 근데 이건 몬스터 장난 아니다. 한 병 아니 한 캔 다 먹으니까 이게 잠 확 깨네. 그치? 어, 완전 각성하게 되네. 슬슬 이제 텐션이 올라와. 각성하게 되네. 어 한 번씩 그래서 먹어주는 게 좋아. 잠 안 자고 막 이래요. 그래도 아, 난 이거 한 캔을 다 마셔본 적이 없거든. 이거 양이 존나 많아 은근히. 그러니까요. 어 350이라서 다 먹어줘야지 그래도 효과가 나오지. 어 여기 치코 형이 좋아하겠다. 어디? 당뇨인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인슐린 펌프. 그러니까 인슐린까지 할 정도면은 거진 당뇨 1급이지. 나는 근데 좀 되게 그 아니야? 초기 막 이런 거라. 치코 형이 또 은근히 건강해. 어 건강하지. 나이 안 맞게 술 빨리 먹고 토해서 그러지. 어. 그치, 이제, 아우, 이제 그런 그러니까, 건 하지 마요. 아, 이제는 글라스에 먹지 마요. 누구라도 그래. 그렇게 먹으면 토하지. 어, 야, 근데 이제 몇 킬로 남았냐? 지금 50킬로예요. 어? 아,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온 시간보다 지금 가는 시간이 더 빨라.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차 안 빌려서 나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여주 이제 갈 때는 지구공으로 스포츠 모드로 해서 한 200킬로 밟거든. 존나 빨리 가. 아 진짜 여주 갈 일이 없어서. 아 하긴 아, 너는 안 가보셨구나. 맞아 거기가 원래 프리미엄 아울렛 명품 사러 많이 가거든. 아 여자 아울렛. 어 근데 너는 시즌 지난 거 안 입잖아. 어
항상 딱 보니까 그렇게 멋쟁이야? 오, 신상만 입어. 그러면 뭐 이렇게 시즌 지나고 그런 건 뭐 어디다 팔아요? 그냥 뭐 당근마켓,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주던가. 좀 버리는 옷 좀 있으면 우리 아름이 좀 줘요. 아름이 요즘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러게, 그 아름이 좀 먹거리 하나 사줘라. 아, 안 그래도 아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보니까 뭐 다만에게 그 짭, 그 차고 다니던데.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찐이야, 찐. 아, 그래? 예, 네, 걔는 짭은 안 해. 아, 그래? 아름이가만 하면 왜 다 짭 같냐? 아니, 나도 어저께 이제 뭐 반클리프 뭐 해서 요번에 리미티드 상품이 1년에 하나씩 나와. 네. 그거를 이제 하나. 아니. 나 이제 선택을 못 하겠네. 아, 그래, 여러분. 명품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얘기하다 말어? 명품이 원래 진짜 풍막이야. 진짜 풍막이야. 아. 너 누구 사줬나 보다? 아니. 누굴 사줘. 사줬으면 더 꿀 사줬겠지. 좋아. 아, 그래? 야, 근데 남순이 뭐 누구 생일날 누구 목걸이 사줬다는데 너무 싸구려 사줬더라. 어? 아, 진짜? 뭐 한 50만원짜리 사줬던데? 아, 마이민?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마이민 뭐 그거 보고 선물 받은 거 뭐 척을 아니겠어? 그냥 뭐 방송간에나 그냥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좀 차고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예? 50이 싸구려이냐고 갈고리 치는데 예, 싸구려 맞아요. 아이, 당연히 싸구려지. 여러분들 왜 그래? 어? 아니 어디 가서 요즘 뭐 어디 뭐 동네 금은방에서 뭐 14K, 18K 막 어디 그런 목걸이 하는 거 아니잖아. 어? 하여튼 그래. 여기 안 되겠다. 야, 이제 중간에 빠져라. 저 에버랜드 나가게. 여기 이제 바로 에버랜드 가는 거. 아, 진짜? 아, 이쪽이구나. 뭐 캐리비언 베이 아니면 뭐. 근데 지금 추우니까 에버랜드. 아, 동물원? 아니, 너는 오빠랑 거기나 갈래? 그 월미도 그 놀이기구 타러. 월미도 바이킹? 월미도 바이킹. 거기 안 무서워. 무서운 거 잘 타. 나? 나는 안전 봐도 안 하고 타. 아, 진짜? 정도로 그냥. 말도 잘못하면 날아간다고. 그치. 아니, 근데 너네 이제 만약에 오늘 많이 가다가. 안전 봐도 안 하고 타. 토양이 되게 좋고, 이제 이래서. 진짜 이제 고구마 캐다가 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빠르게 그냥 나한테 오빠 여기 뱀 나왔어요. 딱 이 얘기만 바로 해주면 돼. 뱀은 호진. 우리 재윤이가 뱀을 너무 좋아해요. 아, 맞죠. 맞지, 좋아. 네, 아, 알지. 진짜 좋아하더라. 잡아다가 우리 재윤이 그 애완동물로 갖다 줘야 돼, 독배서. 아, 진짜로. 아, 걔 진짜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 여주에 막 곤충 박물관 그런 게 있어. 거기 가서 진짜 비단구렁이 큰 거 있지. 그 나이 한 3, 4살 된 애가 목에다 걸치고 사진 찍어. 그렇게 뱀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너 진짜예요. 뭐, 도마뱀이랑 뭐랑 뭐 이런 걸 다 좋아하지. 뒤에 불 나타나요? 불? 왜, 잠깐, 아, 꺼. 아, 안 보이잖아요. 아, 괜찮아. 잠깐, 흑방 좀 하게.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LI, 그래, 좋아. 아, 여러분들, 뭐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 켰으니까. 일부러 행복해 보이는 척 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지코 형은 컨디션이 좋아. 텐션이 좋아. 아유, 오늘 코트도 잠 안 자고 왔다. 뭐 다들 뭐 피곤하다 하니까 나라도 여러분들 이래야지요. 예? 다 기쁜 뜻이 있는 거지. 갔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저는 이제 열심히 하기로 이제 했으니까. 게임 안 하고. 아무튼 오빠 내일도 방송 일찍 킬게. 내일은 진짜 같이 좀 뭘 듀오도 하고 막 오빠가 미션 많이 받을게. 알았지?
아빠 진짜 브론즈 승급시켜주는 거야? 어 알았어. 2,000만까지 들고 와. 어 알았어. 에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아 아직 아이언이세요 형님? 어? 아직 아이언이세요? 어 이제 아이언 1 1 지금 한 86호? 어 나 보니까 그냥 브론즈 바로 가던데. 쉽지 않네. 그래 근데 너랑 나랑 같냐 인마. 나 게임할 때는 인마 10명 큐 잡히지. 네. 그냥 4-5명은 저격이야. 아니면 트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려면 3인분 이상은 해야 이기는 거야. 호텔도 롤 잘하잖아요. 아, 나는 저 실버 2야 지금. 최군 형이랑 둘이 떴을 때 거진 형님이 뭐 이겼어요? 최군은 너무 국밥이야. 너무 챔피언 딱 두세 개만 파가지고. 어우 너는 그럼 나는 올라운더인데. 네. 둘이 탑하드만이야. 아 나중에 덕구랑 또 한 판 해보고 싶네. 그래요. 그래. 같이 한번 좀 한번 팀 한번 해서 하자. 나중에 한번 합시다. 서운한다. 뭐야? 불안한데 뭐. 아니야. 어? 꽉 저기를 안 조였나 보네. 이거 데스티네이션이야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한 20분? 이게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이거 지금 배터리가 있나? 차가 왜 이렇게 이게 아니면은 야야야 휴게실 있네. 어? 휴게소요? 어 됐다 잡았다 그런 다음에 그 휴게소 들려서 그 핸드폰도 잘 하고 그리고 담배단도 피고 그러고 가면 되겠네. 휴게소 한번 들려줘야지. 맞아. 아니면 어차피 우리 거기 가서 뭐도 잠깐만 이제 3시간 어차피 2시간 동안 일한다면 뭐 여기서 뭐 떡볶이라도 뭐 통감자 뭐, 같은 거 하나 먹읍시다. 그런 거라도 좀 먹자. 통감자 좋지. 먹자. 어? 예? 섭이 졸음 운전한다고요? 제가요? 아니 지금 섭이 눈 감고 있다고 막 이래갖고. 아까부터 계속 졸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부터 차가 좀 흔들거리긴 해. 기분 탓입니다 형님. 여기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오늘만 보고 사니까 후회 없어요, 여러분들. 섭이, 아 근데 진짜 피곤하면은 얘기해라. 어? 나 이따 운전해줄게. 네, 괜찮습니다. 여기 휴게소 이제 다 왔네요. 그래, 아싸리 휴게소 한번 이렇게 좀 들렸다 가는 것도 이제 좀. 근데 원래 평상시에 좀 화장실을 좀 아 너 좀 되게 마르고 그래서 이런 몬스터 이거 하나 다 때리고 하니까 좀 많이 마셔서 그래서 공부하기 먼저 좀 빨리 되는 거 같아. 덕구야. 네. 그 통감자 내 거 하나만 사다 줘. 예. 여기 앞자리 좀 갖다 놔줘. 화장실 갈 때나. 알겠어요. 아 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가 나는 큰 거라서. 네, 얘 봉준이 하는 거 아니 얘 코트 하는 게 마치 봉준이가 덕후 시키듯이 시키네. 자 꼬보인가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야 이쪽 아무데랑 가까이 세워야 돼 이제. 이쪽에다 세울까요? 오빠 것도 풀어준 거야? 고마워. 너무 답답해. 담배 한 대 피자 서가. 네. 담배 한 대 피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내려. 아우 좋네. 신체감이 좋아. 자 잠깐만 마스크도 이제 잘 착용하고. 호티 형 이거 형 거죠? 마스크. 내 거야. 땡큐. 야 잠깐만 여기 셀카봉 여기다가. 화장실 갔다 와. 아니 내가 들고 나올게. 아 근데 소렌토가 뽑아요? 아니 나 가운데 있으니까 좁지 당연히.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큰 거 끝까지는 보자. 나 담배가 여기 있지. 나 담배 한 대 푸자고. 담배 어딨어? 씻고 걸고 한번 셋이서 한번 푸자. 좋지. 좋지요. 오늘 날씨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예술이야. 그치 덥지도 않고 오늘 밤에도 날씨 좋겠네. 포장마차에서
여기 흐르는 거니까 여기서 피신 거예요. 여기서 피해, 여기서 피해. 얘들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앉아서 씻고 걸고 여러분들 좀 담배 좀 불 하나 좀 붙여줘라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되니까. 야 얘들아 좀 건빵들 좀 헛소리 하는 년들은 좀 쳐내고 인생 도움 안 되는 새끼들 불은 너가 붙여라 지코야 하는 새끼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식구 걸었어요? 식구 걸었어. 여기 흡연 장소예요 지금. 얘들아 좀 알아서 좀 불 좀 붙여줘.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건빵들이 저딴 소리를 짓거려. 여기 형님 여기 용인 휴게소예요. 용인 휴게소. 예. 얘들아 알았죠? 빨리. 아, 너무 더웠다. 아, 좋아. 각광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심하냐? 불 한 번 안 붙여주고. 왜 오늘 왜 매니저들이 없어? 왜 이렇게 방 관리가 안 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래 각광이밖에 없어? 매니저들이 안 보여? 매니저 물갈이 한번 하긴 해야 돼. 개새끼들 빠져갖고. 그래 관리해 제가야 인마 뭐해. 여기 오늘 뭐 테마가 블루입니까? 뭐나? 상하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블루네. 신발은 꼭 적어갔네. 스페노. 스페노? 입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근데 쟤네 뭔가 이미지가 되게 상반됐는데도 올 때도 뭔가 기다렸다 같이 오고 화장실도 꼭 손 뭐 여자애들 뭐 꼭 처음 만나자마자 손 잡는 애들 있더라. 그러니까 괜히 둘이 만나자마자 뭔가 좀 되게 친해진 것 같고 해서 괜히 기분이 나쁘네. 이러려고 쟤네 둘을 저렇게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셋이면 안 그러더라고. 그러게. 그럼 안 되지. 독고야 항상 보고 있으면서 통감자 좀 사와. 저기서 일단은 먹고 있을게. 네, 또 저도 화장실이요. 새 차 안에서 또 음식물 냄새나면 섭외 싫어해. 아 저 상관없는데? 아, 일단은 일단은 가보자. 뭐 먹을 거 뭐 있나. 덕구는 술 먹으면 알아서 죽잖아. 이 새끼들 화장실 저 둘이 같이 다니네. 일로 가자 가자. 뭐 먹을 거 좀 있나? 가보자. 휴게소는 삼감자야? 덕구는 휴게소 오면 뭐 많이 먹어? 아 하긴 너 동네에만 있어서 휴게소 안 가봤겠다. 네 가족여행 가는 휴게소. 아 가족여행 누가? 네 예전에 어릴 때. 아 진짜? 네, 안에는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먹자. 밖에서 살 수 있는 거. 오징어 구이랑 그렇게. 그치, 근데 통감자가 안 보이는데? 휴게소에 통감자가 없다니. 잠깐만, 왜 통감자가 안 보이지? 통감자 진짜 안 보이는데? 없다.
진짜 안 먹어. 진짜 없네. 오징어밖에 없어요. 포도과자, 핫바. 그러게 여기 뭐 뭔가 떡볶이도 없고 원래 컵떡볶이도 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야 있나? 떡볶이 있다. 아 떡볶이 있다. 고구마 스틱 이런 거. 삶은 고구마 있다 많이 먹어. 아 고구마는 먹지 마. 아, 그러면은 우리 그냥 저기 밖에 앉아서 그냥 조금만 먹고 가게. 부산 오뎅이랑 잠깐만 저 사장님 어디 있냐? 아 저기서 시켜야 되는데 아 계산은 우측 중앙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 아 저기 중앙 계산 해야 되네. 잠깐만요. 아 중앙 계산 여기다. 잠깐만. 여기에 이제 스프링 감자랑. 아 통감자 저기 있네. 통감자 있다. 어 빨리 너 너네는 뭐 먹을 거야? 통감자. 통감자만 먹어? 나 떡볶이. 너는 떡볶이? 그러면은 통감자 두 개랑 저기 아까 오뎅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부산 오뎅. 어묵 과 말고 부산 오뎅 매운 것도 있었는데 요거랑 그리고 또 다른 건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어? 그거? 사장님 여기 그 통감자 두 개랑요 그리고 떡볶이 두 개랑요. 그리고 부산 오뎅이 그냥 붓꽃이요. 근데 매운 것도 있던데. 매운 거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오뎅은 꼬치 하나씩. 오뎅 다섯 꼬치. 저희가 꼬치 네 꼬치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오뎅 네 개만 주세요. 예. 어? 아 조금 더 지갑 안 갖고 왔네. 어 저도 근데? 아 제가 낼까요? 어? 아 그래? 얼마예요? 2만 원. 아 형님 지갑을 안 갖고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나 아까 지방 나 가방에 있어갖고. 아 아니 잠시만요. 가방을 갖고 다녀가지고. 아 좀 거꾸로는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겠다.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겠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섯 개. 다섯 개 조그만 걸로. 네, 감자만 이쪽이고 나머지 걸어갈게요. 자, 뭐 표 있나요? 표 그거 드렸어요. 아, 표 줘봐. 아, 표? 어. 잠깐만. 이거 말고 감자만. 어, 감자만 뭐 어떻게 받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 아, 없다. 어. 가자. 떡볶이. 여기서 기다립니다. 자, 부산 오뎅 저 하나는요 매운 걸로 주세요. 두 개 시켰는데 이거 드리면 돼요? 하나는 매운 걸로요. 여행 먹어보고 싶다. 그치. 막 먹는 거를 밖에서 먹을 때는 없나 보다. 안에서 먹어야 되나 보네. 밖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 폐쇄시키나 봐요. 아 하긴 이거 여기서는 금방 나오지. 그치 여러분들 매운 게 맛있어. 통감자 잘 갖고 왔고. 먹을 때가 저쪽에서 먹어야 되나요? 저기 없을 걸. 저기 거기 지금 통제하고 있어. 이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려나 봐. 여쭤볼게. 거봐 그치? 안에 가서 먹으라지? 차 안에서 먹긴 좀 그렇다. 냄새나니까 맨 처음 차 뽑은 적이 안 돼. 빨리 저 좀 들어.
고등어백을 하나 들고 내가 하나 들고 떡볶이 이거를 두 개 네 개 여섯 개 혹시 고르니까 갖고 가자. 어 됐어 됐어 가자. 야 코트 이 새끼 차에서 쳐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엄마 빨리 안으로 와. 핸드폰 없어요. 아 그래? 지금 화장실 갔어요. 그치 아, 알아서 오겠지. 네. 야 맞아 근데 여기다 칸막이 쳐 있어갖고 차에서 먹어도 돼. 차에서 먹어도 돼. 이거 떡볶이 이런 건 흘려 안 돼. 야 저쪽 저 사람 없는 데 가서. 아 이거 대화 금지네. 아니 근데 우리는 같은 일행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화 금지돼 있고. 와 덕후 재수 있네.